그러면은 유형 18번 몇 번? 18번. 유형 18번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야. 아까 항해 개수에 따라서 이제 하다가 좀 복잡한 형태의 인수분해 두 가지 볼 건데 뭐라고?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 뭐 하면 되니? 시황에서 하면 되는 거지. 공통 부분이 있으면 그죠? 뭐 이렇게 x제곱 더하기 2x에 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에 빼기 4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공통 부분이 x제곱 더하기 2x 뭐예요? 네. 맞죠? 그럼 이 새끼를 뭐라고 놔? A 이렇게 놓자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3a-4 이래 되지? 인수분해 하면 되네. a 더하기 얼마? 4에 a 빼기 1 이러면 되고 요 a 자리에 다시 원복시켜 버리면 되겠네. 이제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요게 내가 지금 이렇게 공통 부분이 보이게끔 줬는데 너네 이거 기억나지? x 더하기 1에 이렇게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3 x 더하기 4 이렇게 있고 여기 뭔가 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수분해하라고 그런다고. 알겠어? 그랬을 때 요 새끼 전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렇게 상수항 합이 같은 거 두 개 전개하면 공통 부분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어떻지? 상수항 곱이 같은 거 두 개 전개하면 공통 부분이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먼저 전개해서 공통 부분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것도 있어. 알겠죠? 되죠? 네, 해보자. 207번. 자, x-4에 x-3에 x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x 더하기 2 마이너스 24 이 새끼 인수분해하래? 맞죠?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요렇게 더하니까 빼기 2고 요렇게 더하니까 빼기 2지? 먼저 전개하자고.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인정? 요 새끼 한 거야. 그 다음 요 새끼 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빼기 24 이렇게 돼요? 맞죠? 그래서 이 새끼 몰아놓고 A 이 새끼 몰아놓고 A 그지? 이 통으로 이 새끼 A 놓고 풀어도 돼? 알겠어? 통으로 A 놓고 기억나지?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하자. A제곱에 마이너스 11A 인정? 네 없네? 그러면 A에 A 마이너스 11 이래 되지? 그럼 A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이래 되고 요 새끼 x로 묶어버리면 되지? 인정? 어이구 힘들어? 예. 자 209번 아휴 x-1에 x 마이너스 힘들지? 왜 안 즐겼어? 공부가 쉬워? 그지? 쉬워 맞죠? 자 이렇게 있어요 맞죠? 저 새끼가 완전제곱식이 되래. 뭐가 되라고? 완전제곱식 2차의 완전제곱식. 뭐의 완전제곱식? 2차. 2차의 완전제곱식. 그러니까 이 새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완전제곱식인데 여기가 2차 이렇게 들어와라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저 새끼 뭐하지? 또 전개하는데 요렇게 먼저 그지? 합이 일정한 놈 해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얼마? 4.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인정. 그리고 더하기 k. 그러면 쟤는 요만큼 a 요만큼 a라 놓으면 a제곱 더하기 10의 2에 24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 새끼가 완전제곱식이면 되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새끼 얼마면 돼요? 완전제곱식 25면 되겠네. 맞죠? 뭐 반 때려서 제곱 때려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k 얼마면 돼? 1 이렇게 되면 쟤는 a 더하기 5에 제곱되고 a만 다시 이 새끼를 원복시키면 2차의 완전제곱 맞지? 이해 되냐? 됐죠? 네. 이게 공통 부분 나오면 치환하는 새끼들. 자, 다음에 유형 19번은 아까 설명했어. 항 3개짜리에서. 항 3개짜리에 뭐뭐 있었어, 아까? 항 3개짜리에 두 가지 있었지, 얘들아. 공식 하나 있고 뭐 있다 그랬지, 아까? 보기차식 있다 그랬죠? 네. 맞죠? 보기차식. 요거에 관한 거야, 보기차식에 관한 거. 알겠죠? 자, 요 새끼, 보기차식 누가 다시 한 번. 뭐야?
x제곱에 제곱 x4차가 보이는 새끼라 그랬고, 맞아요? 네. 홀수 차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아주 좋아. 홀수 차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유형은 두 가지라 그랬지? 그냥 이렇게 x4승에 2x제곱 빼기 3에서 너 누구로 보고 있으면 인수가 되는 새끼. 그죠? 그 다음에 x4승에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있으면 적당한 식을 더하거나 빼서 합차로 유도한다고. 그지? 적당한 식이라는 건 가운데를 변형시키는 거라 그랬지, 완전제곱식으로. 이거는 x제곱 빼주면 되죠. 됐죠? 그거에 관한 거. 그래서 210번 몇 번? 210번 스킵 할 줄 아는 사람? 알아요? 가우스에서 스키 캠프 가면 가실 의향이 있어요? 없어? 선생님 땀이랑 뭔가 하고 싶지 않아? 자, 210번 선생님 스키 완전 잘 타요. 어쩔, 그지? 반응이 어쩌, 그래서 뭐라고 뭐 이런 반응이에요. 스키장 가면은 선생님이 또 졸라 멋있어 보여요. 가리잖아. 선생님 이렇게 헬멧 쓰고 타요. 헬멧 고글 붙어있는 헬멧.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고글이 이렇게 안경 도수를 주려고 그랬더니 비싸더라고. 네. 이게 또 사제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 안 하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안경을 착용하고 쓴 고글을 쓰려니 너무 뽀대가 안 나. 그래갖고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건데 이렇게 딱 쓰고 위에서 이렇게 딱 내리면 고글이 내려와요. 아, 멋있어. 어쩔, 그지? 에휴. 자, X4승 호응 좀 해줘요. 아, 그렇죠. X4승 마이너스 26X제곱 더하기 25를 인수분해하래요. 인수분해 뭐하라고? 인수분해. 이게 뭐야? 이게 항세계인데 보기차식이다. 그죠? 사실 보기차식은 항 두 개짜리도 있어요. 항 두 개짜리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인수분해하래요. 알겠죠? 왜?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4x 더하기 4x 제곱해주고 얘 하면 합차 나오지 얘들아. 항 두 개짜리도 있어요. 예. 근데 주로 세 개짜리가 많으니까. 아. 저 새끼 보면 어떤 새끼예요? 어떤 새끼? 1번 나쁜 새끼. 2번 눈으로 보면 인수분해 되는 새끼. 눈으로 보면 인수분해 안 되는 새끼. 어떤 새끼? 1번 나쁜 새끼. 그렇죠. 되는 새끼죠. 되는 새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5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래 되죠. 그럼 이 새끼 더 인수분해 됩니까? 네. 합차로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에 이러시면 되겠네. 인성.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212번 몇 번? 212번 x4승에 마이너스 11x제곱 y제곱에 더하기 얼마? 25. 25y4승이죠. 이 새끼는 그냥 보면 인수분해 안 되는 새끼죠? 예.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갖고 가운데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마이너스 얼마 하면 돼요? 10이 쓰면 되고 x제곱 y제곱 하나 더 빼주면 되겠네? 됐죠? 이해 돼? 예. 플러스? 선생님 저는 플러스 10x제곱 y제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얼마 하면 돼? 얼마 빼주면 돼요? 21x제곱 y제곱 빼주면 되지? 그러면 위에 거는 그냥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위에 건 가능하고 밑에 건 돼야 안 돼요? 빼기 텀이지만 안 되죠. 누구 때문에? 21 때문에 안 돼요. 왜 안 되죠? 21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유리수 범위라 그랬지? 인수분해의 기본은. 그죠? 그래서 안 돼. 그럼 저 새끼는 x제곱 마이너스 5y제곱의 전체 제곱에 xy제곱 돼서 합차 쓰시면 되겠네. 이해 돼요? 자, 근데 이 새끼는 만약에 이렇게는 될까 안 될까? 자, 제가 x제곱 5y에 x 맞죠? x제곱 5y제곱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1 xy의 제곱. 자, 이거 합차 쓰는 거는 문제에서 만약에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 그랬다면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둘 다 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알겠지? 실수에는 유리수 무리수가 동등하니까. 알겠느냐? 213번은 그냥 치환해서 하시면 되겠죠? x 플러스 1을 몰아놓고 a. 그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은 몰아놓고 b. 알겠니?
그러면 역시 고기 차식이 되는 거야. 알겠느냐? 자, 이제 유형 20번. 자, 유형 20번. 이번에는 복잡한 거에 항이 5개 이상. 몇 개 이상? 항이 5개 이상. 문자가 2개 이상인 것. 알겠지? 이런 거 인수분해하는 방법인데, 자, 봐봐.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 뭐하기? 묶기라 그랬어.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라고? 항의 뭐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했지, 선생님이? 항이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4개 있는 것까지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 선생님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공통 부분 있는 거. 알겠어? 공통 부분 있는 거 뭐 하자고? 치환하고. 고기차식 따로 빼요. 고기차식. 무슨 2차식? 고기차식. 고기차식. 그 다음에 항이 5개짜리 이렇게 갑니다. 알겠어? 항이 5개짜리 선생님 정리하는 패턴이에요. 알겠죠? 네. 저기 저렇게 지금 항 5개짜리 하는 거야. 마지막 거예요. 인수분해. 아니구나. 하나 더 있네. 자, 자, 항 5개, 문자 2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형태예요. 두 가지. 동차식이라는 게 있고 무슨 차식? 동차식이 있고 이차식이 있어요. 여기 동자는 같을 동이고 여기 이는 다를 이에요. 숫자 2가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동차는 뭐야? 같을 동이라며 여기 있는 문자 두 개 이상이 같은 차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다를 이는 여기 있는 문자 두 개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동차식 경우에는 그죠? 내린 차순 정리야. 뭐라고? 내린 차순 정리인데 문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어떤 문자 기준이냐 이거지. 알겠어? 아무 문자나 하시면 돼요. 무슨 문자? 아무 문자나 하면 다 되는데 될 수 있으면 2차 개수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최고차 개수가 양수면서 심플한 거. 알겠죠? 뭐라고? 최고차 누가? 개수가 양수인 놈으로 하세요. 양수인 놈. 알겠죠? 최고차 개수 양수인 놈. 왜 니네 인수분해 할 때 최고차 양수 놓고 해버릇 해가지고 양수가 더 좋아. 그 다음에 2차식 그 문자의 차수가 다를 때는요 낮은 차수 문자, 그러니까 최고차 얘기하는 거야. 최고차가 낮은 차수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하세요. 낮은 차수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 알겠죠? 동차식일 때는 아무 문자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양수인 걸로 하고. 알겠죠? 차수가 다르면 낮은 차수 문자에 대해서 하자고. 낮은 차수 문자. 알겠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안 해도 인수가 되는 새끼들도 있어. 그지? 근데 안 되네. 못 봐 그거. 알겠지? 예. 그러니까 낮은 차수 문자, 내린 차수는 이렇게만 하면 다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갑니다. 자, 214번. EX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OXY. OXY-3Y제곱. 인정. 그 다음에 더하기 3X. 3X-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해하래요. 맞죠? 자, 인수분해의 기본. 이거 인수분해하래잖아? 뭐 체크해봐. 공통인수 있나 체크해봐? 없네? 이 모든 항에 들어있는 공통인수가 없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체크해봐요? 항의 개수 체크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네. 그지? 이 새끼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뭐 동차냐, 이차냐 봤더니 X제곱. 최고차죠? 최고차죠? 이해돼 안 돼요? 차수가 같네요. 동차식이네? 아무 문자 내림 차순. 그지? 뭘로 하라고? 플러스 인 새끼. 됐어요? 그죠? 그러면 2x제곱에 그죠? 여기 x 이렇게 내림차순이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그 다음에 여기 5y죠? 5y? 5y 여기 더하기 3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끊으세요. 마이너스 3y제곱 더하기 5y 그죠? 아, 플러스 2 인정? 그죠? 이렇게 되고 나면 100%야 100% 요 뒤에 새끼 인수분해 되죠? 그죠? 예, 3i. 그 다음에 얼마? 3i. 하나는 얼마예요? 하나는 y로 시작하겠네. 맞아? 네. 자, 여기 더하기 2, 더하기 1. 인수분해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인수들을 그대로 곱하세요. 이렇게. 별로 쪼개면 돼요. 그냥 인수분해된 새끼를. 알겠어? 네. 인수분해된 새끼를 그대로 쪼개라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 놓고, 이거 봐봐. 5i 더하기 3이죠? 5i 더하기 3, 여기 마이너스잖아. 이해돼? 그럼 여기 2 가고 여기 1 가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붙으면 나오죠. y만 본 거야. y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y죠. 이해돼? 마이너스 6y에 y 더하면 5y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네. 10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예. 이해했죠? 이해돼? 그대로 인수분해 이게 인수분해예요 그대로 x 더하기 3y 더하기 2 알겠죠? e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하시면 끝이에요 알겠어? 자 다시 여기가 100% 인수분해 된다고 알겠어? 인수분해 되고 나면 그냥 그 인수 두 개 곱하라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 인수 두 개 곱하세요 그래 놓고 요 새끼 둘 중에 하나만 보세요 여기가 5y니까 2, 3은 6에서 y 빼면 되죠 됐어? 여기가 그대로 인수분해 돼 그걸 인수를 둘을 쪼개면 된다 그거 포인트야 네. 알겠지? 네. 그래서 동차식 한번 해봤어 무슨 차식? 동차식, 동차식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216번 대볼까요? 216번? 2차식은 좀 이따 나오나봐 자, x제곱에 뭐라고? x제곱에 2xy에 마이너스 3y제곱 그죠? ax 더하기 4y ax 더하기 4y 더하기 4 이렇게 되어있네 이게 뭐 하면 돼요 이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래요 1차식의 곱으로 알겠죠? 항 몇 개야? 여섯 개네? 문자 두 개 이상이니까 내림차수 뭐로? 뭐로? x제곱 동차식이지? 그죠? 그래서 x제곱에 2y 더하기 a에 x에 마이너스에 3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 이래 되고 이 새끼가 그냥 100% 인수분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3y, y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러면 돼요? 이해돼 안 돼? 네. 아, 이거 어떻게 한 거냐 머릿속으로 요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6y 더하기 2y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됐고 여기가 x, x인데 뭐 만들으라고? 2y 만들자고. 뭐 만들자고? 2y.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면 2y 나와요? 이해돼? 그럼 이제 a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 이렇게 하면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2니까 A는 4 되겠네 돼야 안 돼요? 네 알겠어? 되죠? 됐지? 그러면 봐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X 더하기 3Y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니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네요 이해 돼야 안 돼요? 알겠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네요 그죠? 똑같은 거 한 번 더 했어? 인수분해 되니까 그대로 그 인수 나눠 쓰라고 됐고 자 그 다음에 유형 21번은 뭐 순환하는 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관한 거예요 유형 20번에 관한 거 해보자고 자 217번 자 A제곱에 B 더하기 C래요 더하기 B제곱에 B제곱에 C 더하기 A래요 더하기 C제곱에 A 더하기 B래요 맞냐? 그리고 더하기 EBC래요 알겠어요? 네. EABC EABC 어 그래 EABC래요 ABC 그죠? 어, ABC 이게 ABC가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자기가 집에 있는데 아빠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아빠를 부를 때 ABC 야 은서야 해맑게 웃어도 괜찮아 에이 재밌었지? 아, 네. 솔직히 존나 어이없었지? 네. ABC 아빠랑 사이 안 좋을 때 그지? 네. 그지 재미나 아빠랑 사이 좋아요? 네 뭐라 그랬어 욕했지? 아빠랑 사이 좋아요 여러분? 예 좋다 손 들어봐 대면대면 하다 손 들어봐 너 대면대면해요?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줘요 아빠한테 좀 잘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좋죠 그 이유는 말을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사회생활 하지만 예전에 주로 아버님이 사회생활 하잖아 근데 자녀들은 주로 누구랑 친하죠?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보내는 어머님이랑 더 친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아니야? 아, 너 고개 절로는 엄만 적이야 혹시? 왜냐면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되게 외롭더라고.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쉬면서 애들하고도 이제 시간을 많이 갖지만 이거 의도하고 그래서 바꾼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아직 일 중독자였어요 거의. 나 주말에도 집에 있으면 막 불안해요.
학원에 나와야 편하고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선생님 완전히 100% 자수 선거했어요. 바닥에서부터. 그래서 어찌 됐든 그랬는데 그냥 너 일에 미쳐 사는 거지.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옛날에 넌 일하다 뒤질 거래. 나한테 이런 막말을 남편한테 그지. 근데 막 일을 하고 이제 어쩌다가 쉬는 날 이제 애들하고 있으면 안 와요 나한테. 오. 와, 그래도 되게 막 그때 좀 그렇더라고 기분이. 근데 그게 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모든 아버님들이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너네들 이런 아버님 이런 걸 못 느낄 수 있도록 너네 같은 동료한테 아버님한테 잘하는 게 어떨까 해서. 알겠지? 네. 너네도 아빠가 되면 알겠지. 그죠? 너도 아빠가 되면 알 거야 신재민 그지? 자, 어찌됐든 이거 하자. 이거 항이 몇 개예요, 항이? 아우, 뭐가 아파. 이거 항이 몇 개예요? 네 개. 항이 이렇게 네 개죠? 항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항은 곱셈으로만 연결된 식의 항이에요. 뭐로만 연결되어 있다고? 곱셈으로만. 이런 게 하나의 항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은 이렇게 전개하면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알겠죠? 네. 그래서 아까 뭐 이런 거야 내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 이거 항은 하나가 아닌데 하나처럼 인식을 해보면 합차가 된다 내가 그랬잖아 아까. 네. 맞죠? 네, 항은 곱셈으로만 연결된 식이 항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개하고 나면 항 몇 개요? 그냥 졸라 많아요. 그죠? 그러면 한 다섯 개 이상이면 졸라 많은 걸로 하자. 네. 알겠죠? 항이 졸라 많아요. 항이 졸라 많아.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잖아. 동차식, 이차식. 보면 동차식이죠. 순환형이니까. 이해돼요? 네. 순환형. 아니 얘하고 다 똑같잖아 형태가. 그죠? 네. 그러면 동차식이니까 아무 문자 내림차순 그냥 A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A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럼 A 제곱하니까 B 더하기 C 그대로 쓰면 되죠? 맞죠? A양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B제곱. 그죠? 여기 A양 있네. EBC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들어가네요. 맞지? 그 다음에 상수항 보니까 C제곱. 상수항 불러보세요. B제곱 C, C제곱 A죠. 맞아요? 네. 여기도 보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뭐로 묶어요? C제곱 B죠. C제곱 B. 맞아요? C제곱 B. 저기 뭘로 묶을 수 있죠? BC로 묶으면 B 더하기 C네요. 여기 B 더하기 C죠. 이해되었네. 맞죠? 자, 또 하나의 T. 이 앞에 있는 게 문자죠. 아까와 다르게. 최고차 앞에 개수가 문자죠? 그러면 이 새끼는요, 뒤에 다 들어있어요. 항상. 알겠어요? 항상 뒤에 다 들어있어요. 얘 되게 기본적이고 쉬운 거고, 좀 더 복잡하면 애들이 막 헤맸는데, 뒤에가. 되게 복잡하면 막 헤맸는데, 아, 이 새끼가 뒤에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를 인수분해하시면 돼요. 이해 돼요? 네. 이 새끼 항상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잖아. 그지? 그래서, B 더하기 C로 묶자? 그러면 A 제곱 맞아요? 이거 B 더하기 C 제곱이니까 B 더하기 C에 A에 더하기 BC 이래 되죠. 맞아? 네. 그러면 이 새끼 인수분해하면 되네 그냥? A 더하기 B, A 더하기 C 보여요? 네. A, A, B, C 되지?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자, 219번 봅시다. 몇 번? 219번. 219번. 자, 분모가 x-y에 y-z에 z-x죠? 이 새끼 분의 분자가 xy에 x-y yz에 y-z gx에 z-x. 이 새끼 얼마냐 이거죠? 이 새끼 값을 구하래? 맞아요? 네. 그리고 뭐 하면 돼? 인수분해하면 되지? 인정해야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분자. 그죠? 인수분해 해볼게. 그러면 위에 보면 항이 몇 개야? 여섯 개죠? 여섯 개. 졸라 많아요. 전개하고 봐야 된다, 상위 개수 볼 때. 그리고 순환형이니까 또 똑같죠, 다 문자들이. 그러니 X에 대해서 하자.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하고 2차라는 거 보이지?
내림차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x제곱 y인 거니까 여기 y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 요렇게 빼기 zx제곱이니까 z 하나 넣어주고 이해 돼요? 자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y제곱이네 마이너스로 묶으면 y제곱 되고 이해 돼요? 요렇게 하면 플러스 z제곱인데 마이너스로 끝냈으니까 빼기 z제곱 되고 그죠? 요 새끼 안 썼지? 그럼 yz에 y-z고 스승님께서 요렇게 최고차 계수가 문자면 그 새끼 다 살아있다 했지 이 안에 맞아? 어 정말 살아있네요. y-z에 y+z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해 돼요? 그러면 y-z에 그다음 뭐가 돼요? y-z 불러 x제곱 그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에 y 더하기 z에 x야 인정해야 하네. 그다음에 플러스 뭐가 돼요? yz 이렇게 두고 이면 된다 그죠? 뭐가 돼요? x-y에 x-z 이렇게 되지 돼요? 그리고 이거 봐봐 이게 윤환의 수라는 게 있어요 무슨 수? 윤환의 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xyz는 이렇게 회전해 가면서 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자고 x 빼기 y, y 빼기 z, z 빼기 x 이해 돼요? 곱할 때도 xy, yz, zx 이해 되죠? 그럼 여기 x 빼기 z니까 쟤를 마이너스로 끄집어내자고 뭐로 끄집어내자고? 마이너스 여기 x 마이너스 y 맞네? 이거는 z 빼기 여기 y 빼기 z 맞죠? 유난의 수대로 y 빼기 z 그다음 마이너스에 뭐 하면 돼요? z 빼기 x 인정해야 하네 그러면 분모랑 분자 보니까 똑같네? 마이너스 1 이러면 되겠어 이해 되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내가 인수분해 담임 담원이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거 해줬는데 야 생각을 잘해봐 뭐 해보라고? 생각을 잘해보자 우리가 뭔 생각을 잘하냐면 이 새끼 값 구하래잖아 근데 1차적으로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그지? x, y, z가 얼마가 될지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없지 그래놓고 무턱대고 이값 구하라 그래 그죠? 그러면 이 값이 변하면 이 문제 못 내 절대 이해 되는데 맞지?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x, y, z가 아무거나 돼도 돼 알겠어? x2, y1, z0 인정해야 돼 이렇게 해서 갖다 집어 쳐넣어 그냥 그럼 z가 0이고 죽네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럼 x 빼기 y니까 2에서 1 빼면 1이죠 y 빼기 z니까 역시 1이야 z 빼기 x하니까 빼기 2네 인정해야 돼 그럼 x, y 하면 2죠 그죠? x 빼기 y 하면 1이죠 자 빼기를 보이지 그대로 베스트 알겠죠?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인수분해에서 푸는 거 절대 아니야 알겠지?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풀지 마 이런 거 나중에 알려줄 거니까 예. 집에 가서는 인수분해 연습을 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유형 20번까지 했어요? 아니 21번? 예. 거기까지 합시다. 네, 꺼주세요.